33대 85. 이 두 숫자가 과연 어떻게 같은 값으로 매겨졌는지는 브리핑을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난 18일 아현동 포차거리가 용역들에 의해 파괴된 후 이 33년의 아연포차는 85개의 화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강제 철거를 시행한 마포구청은 85개의 화분 이외엔 달리 대안도 없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 지금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그게 이제 사용되는 건가요? 그대로 그냥 계속 화분에 놓이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용도가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이제 뭐 거기는 이제 지금 도로 평행에 많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로국장 공사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쪽까지 그 담벼락까지 쭉 그러면은 뭐 도로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 그렇겠죠. 예. 그러면 진행될 때까지는 그러면 계속 그 화분만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고요. 그건 또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네. 결정된 건 없는데, 네. 뭐 녹지로 뭐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일시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고요?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뭐 하는 게 아니라서 뭐 이제 토목과랑 이제 보건녹지과 협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라서요. 그렇다면 33년을 지킨 아연포차는 왜 85개의 화분으로 뒤바뀌었을까? 마포 지역의 고급 아파트 삼성 레미안과 대우 푸르지오가 들어온다는 말은 2005년 아현동 3구역 재개발 바람 이후입니다. 3,800가구의 대단지가 완공됐고 10년이 지난 2014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연포차의 이 이모들은 장사가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본격적인 철거 요구였습니다. 마포갑이 지역구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안전 문제에 대한 기대가 커져 어쩔 수 없이 포차 거리를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을 한번 되짚어보면 33년의 아연포차를 세월호 이후에 불거진 대한민국의 안전 문제로 아현동 아이들의 안전이 침해됐기 때문에 철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를 세월호를 갖다가 표현을 해, 여기를. 여기가 왜 세월호에 저기에? 어?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해? 어? 진짜 복수를 하고 싶은 심정이야. 그래도 보면 악수를 하고 우리를 어떻게 좀 협조를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그래도 동네 주민으로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건 너무 심한 거야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대표적인 서울 서민촌 중 하나였던 아현동 굴레방다리. 이곳에 아연포차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건 1980년대 중반입니다. 당시만 해도 아연포차가 위치한 아연초등학교 인근 거리는 쓰레기장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근데 30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10억 원대 고급 아파트를 매입해 마천루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연포차 이모들은 이 아파트 그늘 아래 이곳에 자리한 아현동 달동네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10시 아연포차를 그리워하는 시민들과 함께 작은 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33년을 지킨 아연포차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85개의 화분으로 바뀔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수는 절대 같은 값이 아닙니다.